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요거를 한번 해볼게. 폰트 메타에 약간 함수를 쓸 수가 있어. 함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트 해놨잖아. 데이트 날짜를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는 필요 없고 이렇게 데이트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트를 그냥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 이득 네. 데이트를 근데 데이트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월, 네. 일, 연. 네. 약간 외국 애들은 이런 감성을 쓰잖아. 네. 그렇죠. M을 4번 쓰면은 이렇게 뭐 따라줘야지 뭐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아무튼 요거를 여기서 또 결과적으로 제목도 필요한데 이거 순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네, 데이트가 네. 먼저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디, 노드의 아이디를 위에, 위에다 써도 되고 위에다 쓰면 위에 나오고 네. 밑에다 쓰면은 밑에 나오고 여기는 뭐 그렇게 했네.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자 이제 요거를 요걸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쿼리가 두 번째 쿼리. 쿼리. 이름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나는 거야. 아. 이거는 my query. 일단 잘 되죠. 이거 query 명을 적어야 되네 이거. 이름은 그냥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또 이렇게. 이거 아니야? 네. 자, all mdx가 나오긴 나오는데 sort가 뭐야? 정렬이. 정렬은 어떤 정렬? front matter 안에 있는 데이트. 근데 order를 어떻게? dsc가 뭐야? descending이라고 해서 내림차순. 한마디로 빠른 순. 최신 순으로. 이게 되니? 네. 이렇게 하면 뭐야? 그냥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야? 정렬이 돼서 나오는 거야. 자, 확인해볼까? 요거는 another, my first, yet another지. 네. 요거는 뭐? yet another.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까지 넣어야 돼? 바디까지. 바디가 뭐 내용이잖아요. 네. 내용까지 나와야지. 요거까지 하고 한번 해볼게. 바디. 자 그럼 요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 바디가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얻는 건데 아직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MDX 렌더러라는 걸 나중에 필요한 건데 아무튼 일단은 그래프 큐엘만 하고 끝난 거야?